나 민준이 형 처음 봤을 때 어. 진짜 그냥... 양아치다.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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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사람의 야, 준우야, 인간적으로 양은 빼자. 아치로 양아치. 아치 정도. 와, 이 사람이 정말 아우라가 아, 보통 아우라가 아니다. 힙합에다가 이분 힙합에다가 걸음걸이가 장난이 아니었어. 걸어갈 때. 완전 흑인이야. 와, 그래서 나는 진짜 할렘에서 왔나?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진짜 미국에서 완전 토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다. 아니, 나 근데 나는 처음 진짜. 아 이거 너무 아 진짜 대구에서 왔다. 대양이에요? 아, 네. 대양. 형은 대양. 대양. 아니 나 비슷해. 뭐? 아침 먹어 뭐야? 아니 근데 나 지금 쿤이가 얘기했으니까 바로 얘기하는데 쿤이가 처음 봤어. 근데 쿤이가 그 커피숍 앞에서 했던 그 영상을 봤어. 커피숍 앞에서 오디션 영상. 오디션 봤다. 스타방. 영상 봤 너무 잘생긴 거야 얘가. 별다방. 얘 뭐지 진짜? 얘 뭘까요? 진짜 잘생겼다. 왜 뭘까요 이 아이는? 진짜 잘생겼다. 근데 얘가 온대는 거야. 온대. 근데 얘 머리 스타일이 그때 진짜 특이했어. 드래곤볼이었어요. 드래곤볼 스타일로 했는데 그게 진짜 멋있었어. 진짜 와이드. 남방 하나에다가 안에 셔츠 입고 남방 입고 나 정확히 기억이야. 티셔츠에 남방을 입고 머리 이렇게 날렸는데 되게 누가 봐도 그냥 드래곤볼. 내가 만약 여자였다면 네. 그냥 와. 바로 들이댔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내가 모르지. 들이대나요? 아니 그냥 반에 어떻게 언어 선택을 바로 하세요. 바나다도 아니고 들이대나. 그냥 대놓고 그냥 아치인지 하셔야 그냥. 들이대요. 아니 술을 좀 모으니까 약간 좀 옛날 그 얘기 아니 야, 말이 아치야. 그래서 이제 태견이 형이 이제 와서 그 12명을 뽑았는데 나 우승자. 12명을 뽑았는데 12명 중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서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갈아입는데 태균이 형이 이제 옷을 벗고 갈아입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 그때. 그때도 몸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약간 너가 이게 거. 딱 이게... 좋고 이 체격이 딱 이렇게 좋았어. 그게 되게 좋았었어. 그래서 와 형 몸 되게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자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운동 되게 많은 걸 했다. 그래서 여기서 자랑 거 보이죠? 이거 약간 자랑이야. 밑밥 자랑 밑밥 까는 거 보이죠 지금 약간? 이거 우리 지자랑이라고 하죠 지자랑. 그게 야, 좋게 말하면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넘쳤지. 밑밥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난 얘기 뭐냐면 자랑을 좀 해주세요. 누가 아,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덥니? 네이버 투펀도 하고 맞아 아 기억나! 투펀 했다 그랬어 나한테. 맞아 그 농구도 하고 축구부 주장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난 게 많다 대박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몸이 좋구나 그때 당시에 나 이거 진짜 나 비슷한 감정이었어. 맞아 감정이었어. 아 진짜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 몸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 때 농구를 할 때가 왔어요. 태균 형이 농구를 했었으니까 어디 뭐 가. 아니 나 농구한 적은 한 번 없었어. 아니 어쨌든 뭐 넘어가. 축구 사건 내가 축구 사건 나 있어. 나 축구 사건 있어 나 진짜. 언제 한번 축구 있어. 왜 내 사건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뭐 농구할 때도 형 했는데 아 형 농구했으면 저기 그래도 내 시선을 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예능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그 여자 중학생 그 축구부 그 아 국가대표 선수였나? 국가대표 U13 맞아 국가대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 했었는데 되게 형 되게 축구 지장했잖아 같이 뭐 이렇게 좀 이끌어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자꾸 눈을 피해요. 눈을 피하고 첫인상만 얘기하라고 첫인상만 연결된 거잖아. 아, 그래서 눈을 피하고 자꾸 이제 공을 자기한테 오면은 패스를 계속 원래 축구는 패스야. 공을 자기가 가지고 잘 안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고 이렇게. 진짜 맞아요. 태균이랑 공놀이를 진짜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맞아. 진짜 만능 스포츠맨인 줄 알았지. 손발이 짐승일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개발이죠 개발.